상에 나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이외에 점 a, b, c, d를 잡았을 때 a, b, c, d가 a와 b는 x축에 있고 d는 c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있고, 그 다음에 d는 a와 동일한 x값을 갖는 x좌표를 갖는 좌표가 됩니다. 그때 p라는 점을 y는 x제곱이라는 그 그래프에 놨을 때 p가 a, b, c, d에 정확히 중점이 되게 되는 p의 x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풀 문제는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으로 문제를 잡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크게 체크포인트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제곱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x 플러스 p의 제곱은 q라고 할 때 q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x값은 정성이 있습니다. 아니, x값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 x 플러스 p의 제곱은 q라고 하면 일단 q가 양수로 가능하고요. 네. 플러스 루트 q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먼저 p의 좌표를 a, a 제곱이라고 논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p가 정사각형 ABCD의 중점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a 제곱이 될 거고, 당연히 여기도 a 제곱이 되고, 여기도 a 제곱이 됩니다. 여기도 a 제곱이 되고, 여기도 a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b의 좌표는 p의 x좌표 a에다가 a 제곱을 더한 얘의 좌표는 a 제곱 더하기 a, 0이 될 겁니다. c의 좌표는 b의 좌표와 x좌표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a가 되고, c의 x좌표는, 그 다음에 c는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얘 y좌표는 당연히 a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c의 y좌표는 b의 y좌표에다가 a제곱 더하기 a제곱인 c는 a제곱 더하기 a분의 2a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y좌표 a제곱 더하기 a의 제곱과 2a 제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a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바로 2a 제곱인데, 얘를 안에서 가로 안에서 a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과 a 플러스 1의 제곱은 2a 제곱이 되고, a는 방금 문제에서 주었다시피 0보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을 a 제곱을 나누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은 2가 되고, 제가 체크포인트에 설명한 것처럼 이 식에서 a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가 됩니다. 하지만 a 값은 문제에서 조건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나오는 a 값은 그러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80점 이하 학생들한테는 저 부분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사각형을 이용한 문제는 크게 뭐 점수대 상관없이 대부분 요 정사각형의 뭐 반절, 길이의 반절을 이용하거나 혹은 길이의 두 배를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그 점수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율과 난이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출제율은 정사각형 문제를 이용해서 그 y는 x제곱이나 혹은 2차함수를 이용해서 나눈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율은 5분의 3.5 정도로 잡고, 난이도는
지금 그런 보통 출제되는 문제와 달리 중점을 이용한 P라는 중점을 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난이도는 약간 있다고 생각해서 3.8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